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20번째 스쿠스타페스가 6월 29일 날 오픈이 되었습니다. UR 2장, SR 2장이 이번 시즌에도 추가되었는데 이번에도 또 메타가 바뀐 카드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번 가차도 과연 어떤 카드가 등장을 할지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50연 가차도 추가적으로 준비를 했으니 가차도 해보면서 이번 20번째 스쿠스타페스가 어떤 식으로 등장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차 20번째 스쿠스타페스입니다. SR로는 카난 시즈쿠가 등장했고요, UR로는 코토리하고 리나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우선 SR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피파티 트레인 카난이 되겠습니다. 해피파티 트레인이 이제 3집 센터가 이제 카난인데 이제 센터 카드가 이제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각선정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메인 카드답게 많이 친근한 이미지가 이미지로 되어 있네요. 이번 카드는 스마일 속성 카드 타입입니다. 자, 두 번째 카드 저스트 빌리브 시즈쿠가 되겠습니다. 내추럴 속성 SP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각성장 상태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성 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마 저스트 빌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이벤트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도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번 SP카드 해피파티 트레인 카난 저스트 빌리버 시즈쿠 이렇게 두 장을 알아봤고요. 자, 이제 UR카드 한 장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UR카드입니다. 코토리의 의상실에 어서오세요. 코토리가 되었고요, 스마일 속성 SK타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각성 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각성 후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상이 일단 초기 첫 이벤트 코토리 카드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비슷한 느낌이 있고, 밑에 보시면 이름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스펙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필 12729, 스태미너 5548, 테크닉이 14,362입니다. 굉장히 높은 테크닉을 지녔고요. 특기는 이제 5노트 동안에 같은 작전 크리티컬 수치가 이제 20%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패시브 개성이 이제 같은 작전 멤버의 기본 어필 7% 증가, 그리고 라이브 스킬이 이제 보기 시작할 경우 같은 작전의 기본 어필이 2.5%가 증가를 합니다. 합해서 9.5%의 같은 작전 어필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상급 플러스에 맞춰진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크리티컬이 나오면 이제 받는 수치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크리티컬 수치가 20% 정도 오르게 되면 제한이 정해져 있는 상급 난이도보다는 이제 제한선이 많이 없는 좀 더 높은 상급 플러스 난이도가 아무래도 활용도가 좀 더 높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같은 경우에는 동작전 어필이 9.5%나 주어지기 때문에 토템용으로도 쓰이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상급 플러스 난이도에서 이제 크리티컬 확률을 올리는 아이템이랑 이제 병행해서 쓰시면 그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토리의 의상실에 어서오세요. 코토리였습니다. 자, 다음은 리나입니다. 리나 체크메이트 리나가 되었고요, 누가 봐도 이름에서부터 이제 테스트 스타일의 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각성전 상태는 리나저 보드가 없는 리나의 모습입니다. 그 각성 후 상태도 리나저 보드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 보시면 체스판하고 이제 체스 뭐 패스체스 말들이 있네요. 종류별로. 자, 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상도 체스 의상을 일단 모티브로 한 만든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이 블랙 검은색 체스말을 아마 맞춘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펙이 일단은 어필이 13,056, 스태미나 4,243, 그리고 테크닉이 15,340입니다. 굉장히 높은 테크닉을 지닌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브 스킬은 이제 최대 SP의 9%의 게이지를 획득을 합니다. SP 게이지를 계속해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시브 스킬은 이제 전원 어필 4.2%가 이제 주어집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전원 어필 카드가 되었고요. 라이브 스킬은 이제 전원에 해당되는 스킬입니다. SP 특기가 발동할 경우 5노트 동안의 어필력이 12%나 증가를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뜰 때마다 전원 어필 12%를 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이제 적폐 카드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안 나올까 생각했는데 이것도 사실 고효율 카드여가지고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적폐 카드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SP 게이지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카드다 보니까 기존의 카드 SP 카드들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호불호가 살짝 갈릴 수가 있는 게 이게 토템용으로 쓰이다 보니까 본 카드에 본 작전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제 토템용으로 이제 많이 쓰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필력이 이제 전원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SP를 쓸 때마다 전원 어필 12%가 증가를 하게 되면 성능이 굉장히 반전이 됩니다. 무려 순간적으로 16%가 넘는 어필 추가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SP 카드랑 비교해도 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스펙의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체크메이트 리나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등장한 UR 2장, SR 2장 총 4장의 카드를 여러분께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가챠 확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나온 UR 카드 코토리 리나가 0.5%씩 그리고 신규 SR 2장이 각각 1%씩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기존에 나왔던 패스카드, 42장의 패스카드 같은 경우에는 0.026%씩 해가지고 1.092%가 나왔고요. 나머지 통상카드가 이제 2.908%입니다. 이렇게 해서 패스 확률은 2.1%가 조금 안 되는 수치까지 올라왔네요. 오늘 준비한 카드는 저번 시즌에 많이 한 80연 질러가지고 이번에는 50연을 겨우겨우 몰아서 이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50연에 지르게 될 거고요. 그래서 목표는 이번에는 여유롭게 그냥 목표 없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잠깐만 이거 맞아? 야, 이거 맞아? 첫 판에 이거 맞아? 스타트까지 무지개로 뜬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UR 두 장 이상이 떴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운드 다시. 자, 어떤 카드가 떴을지 갑시다. 참 보기 힘든데 이런 경우를 일단 5번 딱게? 그럼 왜 이렇게 떴지? 일단은 첫 장은 강하다고요. SR은 그리고 UR 루비네요. 통상 카드 루비입니다. 네, 없는 카드였는데 잘 됐네요.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번 거는 그냥 계속 넘길게요. 아, 이게 스타트까지 무지개로 뜨더라도 안 뜨는 경우가 있구나. 아니, 두 장인 줄 알았는데 한 장만 뜨네요. 이번에는 일단 통상카드 루비 한 장 얻었습니다.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아,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또. 아, 있었나? 아, 모르겠네. 모르겠네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오, 치카네요. SR은 치카입니다. 차이 없는 거라도 뜨면 좋죠. 저야. 없는 의상이 떠주면 좋습니다. 다음 거는, 네, 깔끔한 도부입니다. 아무것도 안 떴네요. 심지어 중복이어서. 다음은, 자, S, 금인데, 아니, 그래도 50연 정도면, 픽업은 한장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SR 정도는? 안 뜨네요, 근데. 이번에도 SR만한데, 네. 기존에 떴던 거네요. 지금 나온 게 많이 없어요, 수확이. 수확이 없다 보니까. 근데 저번 시즌에 많이 질렀으니까요. 이번에는 솔직히 마음 비우기로 했으니까. 마지막 것도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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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만 5차! 야, 이건 뭐야 또. 오! 이번 겁니다. 해파트죠? 해파트 카난 좋습니다. 이런 거 원했어요, 저는. 차라리. 잘안 떠질 거면 신규 카드라도 많이 먹는 게 좋죠, 저야. 네, 하나요. 세 번째는 리나. 네. 자, 네 번째는 자, 마리. 지금 떴던 것만 뜨네요. 다섯 번째는 아이오모 없는 거네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났어요. 뭘 했다고 끝났죠? 건진 게 없는데? 잠깐만. 그래도 정리를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챠 결과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총 50연 중에서 UR이 한 장이 떴고요. 일단 그 픽업 카드 한 장이 떴습니다. S 한 장은 이제 카난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통상 카드 한 장은 이제 루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0연을 하면서 가장 적은 수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를 따로 설정을 안 해두었기 때문에 뭐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만 떴다라고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가챠 같은 거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코털이 같은 경우에는 예, 크리티컬 수치를 올려줄 수 있는 상급 플러스에서 예, 효율을 보이는 카드가 되겠고요. 리나 같은 경우는 토템용으로 쓰여도 되고요. 아, 그리고 SP 충전용으로 많이 쓸수 있는 적폐 카드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잘 모르 SP는 제가 메타를 모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추정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때까지는 이제 글로벌 서버랑 일본 서버가 이제 날짜가 다르게 이제 나왔는데 다음 달 이제 패스부터는 아마 동시에 이미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21번째 스쿠스타 패스부터는 이제 글로벌 서버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가챠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제가 유도리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메타가 좀 빨라지긴 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카드들도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서버 옮겨가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스토리만 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 거 스토리 보지 마세요. 저는 미리 경고했습니다. 보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